안녕하세요. 금닥터입니다. 은금. 지금 제가 이사를 했어요. 이런 영상 되게 너무 오랜만이죠. 제가 그동안 브이로그를 올리면서 이렇게 제가 1대1로 말하는 영상은 안 올렸어요. 여러분들이 사실 되게 좋아하는 시리즈가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. 브이로그도 있고 쇼츠도 있지만 전공 소개 영상을 되게 좋아하시고 의외로 매니아층이 있는데 그 매니아층이 어떤 층이냐면 바로 그 제가 실패했던 이야기를 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의사가 계속 성공할 수 있고 승승장구하는 명의들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중간에 방황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망하고 이거 했다 망하고 이런 의사들도 있잖아요. 그게 바로 저인 거죠. 이런 의사들의 모습은 별로 보기 힘드니까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사실 이런 모습은 제 커리어 측면에서는 그렇게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. 의사는 조금 프로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이런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영상은 별로 좋지 않은데 저는 어쩔 수 없죠. 전 성격이 좀다 까발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뭐 그거 때문에 제 커리어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운명이니까 별로 신경 안 씁니다. 이제 의대를 꿈꾸는 분들이나 이제 의대생들이나 예비 의사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금닥터처럼 인생을 조금 본망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도 될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저번에 실패한 영상 올리고 그 뒤로 또 실패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 달 상반기에 실패를 총정리한 걸 영상을 이번에 올릴까 합니다. 첫 번째로 저는 작년이죠? 작년,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원래는 레지던트 1년차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떨어졌습니다. 그 떨어진 이유는 조금 다양한데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제가 지원했던 과가 TO가 잘리면서 다른 과로 돌렸고 그 과에서는 이제 경쟁이 돼가지고 제 경쟁이 졌습니다. 져가지고 떨어진 거죠. 원래도 사실 수련 받을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. 명지 병원에는 제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련 받고 돈도 주는데 친구랑 놀 수도 있어.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실 명지 병원 갔어요. 근데 어쩌다 보니까 안 됐죠. 3월, 4월에는 경기도 모 병원에서 미용 GP로 일을 하다가 좀 그쪽이랑 별로 안 맞아가지고 제가 5월 퇴사를 하고 이제 5월 말, 6월부터 6월, 7월에 다른 지역의 미용병원에 저 근무를 했어요. 그러니까 미용 GP라고 하면 일반 의사인데 피부과 의사가 아니고 일반 의사인데 좀 미용 쪽, 피부 리프팅이나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. 레이저나 보톡스 이런 걸 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어요. 공부도 미용 공부가 너무 재밌었고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. 레이저에 대한 책도 5권 읽었고 교과서를 5권 정도 읽었고 그다음에 뭐 논문도 많이 봤어요.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. 그러면서 느낀 게 아, 이게 내가 너무 조금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자존감 높은 편인데 하다 보니까 아, 수련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. 그러니까 벌써 이직을 내가 지금 네 번째 직장을 찾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앞길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으니까 방황도 이런 방황이 없는 거야. 첫 번째, 물론 이제 첫 번째 레지던트 떨어졌을 때는 방황이라기보다는 실력 부족이긴 하죠. 제가 이번에 또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. 어떤 이직이냐면은 이제 수련을 아마 받게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올해 벌써 직장을 네 번째 직장을 지금 벌써 구직을 했고 좋은 의국이랑 연락을 해서 내과를 전공하기로 했고 이제 어제 토요일에 시험을 봤어요. 시험 봤는데 50점 만점에 20점을 넘으면 이제 통과인데 제가 작년에 시험 잘 봤었거든요. 근데 올해 시험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영상까지 올렸는데 떨어질까 봐 겁납니다. 진짜 꽈락합니다. 진짜 개쪽팔리거든요. 그래서 올해 실패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레지던트 선발 시험 첫 번째 떨어졌고 두 번째는 첫 직장, 그러니까 첫 로컬 페이닥터로 일한 거는 거의 첫 번째인데 그런 직장에서는 직장이랑 안 맞아서 이직을 퇴사를 했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것도 커리어 실패죠. 세 번째 직장은 정말 너무너무 좋고 실력 좋은 원장님이셨는데 그 원장님이랑 좀 플랜 좀 길게 짜다가 스스로에 대해 자존감이 나를 갉아 먹어서 레지던트라는 전문의 과정을 따려고 다시 들어갔죠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커리어 또 실패죠. 그다음에 또 다른 실패는 어제 본 레지던트 선발 시험에서 약간 좀 망했기 때문에 아 물론 경쟁이 없어 1대1이에요. 그래서 시험만 통과하면 저는 합격인데 약간 시험 망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실패할까 봐 굉장히 겁납니다. 그리고 이제 이사도 제가 경기도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했다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사 비용도 또 실패.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실패, 경제적으로도 실패, 커리어적으로도 실패, 시간적으로 실패, 다 실패했어요. 근데 이런 실패한 게 생각보다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후회가 좀 컸거든요. 수능도 다시 보고 다시 봐서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망상을 가지고 다시 봤다가 또 존망하고 의대를 다녔죠. 관동대를 다녔죠. 저는 그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거를 안 가본 거에 대해 항상 궁금증이 있고 내가 경험해 봐야 되고 똥이랑 된장 중에 먹어봐야 아냐라고 하는데 저는 꼭 먹어보는 스타일이었어요. 다 먹어봤고 지금 의사
각자로 경험하면서 다 먹고 있고 먹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일 수도 있지만 제 커리어, 그러니까 제 커리어적으로는 실패죠. 근데 제 경험적이나 제 자존감이나 내면적으로는 굉장한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. 상반기에 어쨌든 실패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영상을 보다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다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형은 정확히 뭐 하는 거야?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. 화요일에 면접을 보게 되면 아마 향후 3년간은 제 커리어 바뀌는 거 없이 내과 레지던트 매일매일 실패하겠죠. 내과는 힘드니까, 사람 살린 전공이니까 내과 레지던트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상반기에는 정말 많은 실패를 했지만 실패가 꼭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.